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한 흑인 교회에서 백인 남성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비자 신청과 발급이 열흘째 전면 중단됐습니다. 뉴욕주 일대 자동차 딜러 세 곳이 크레딧 교정 등의 서비스를 고객 몰래 끼워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뉴욕시 버스 운전사 노조가 처벌 위주로만 행해지는 비전제로 프로그램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JFK와 라과디아 공항의 항공기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미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한 유서 깊은 흑인 교회에서 어제 백인 남성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9명이 사망했는데 경찰은 인종 혐오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 대원들이 부상자를 긴급하게 구급차로 옮깁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고로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어젯밤 9시쯤 찰스턴 시내 이메뉴엘 아프리칸 감리교회에 한 백인 남성이 난입해 지하 예비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신자들에게 마구 총을 쏜 뒤 달아났습니다. 총기 난사 사고로 인해 그 자리에서 8명이 목숨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진 2명 중 1명도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됐던 21살의 딜란 루프는 범행 하루 만인 오늘 오전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루프를 공기에 수배하고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벌인 끝에 노스캐롤라이나 셸비에서 도주 중인 용의자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루프를 이번 사건을 중호 범죄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왜 중호 범죄로 보고 수사하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희생자들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오후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유가족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미 전역은 경찰의 흑인 과잉 진압 등 인종차별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인종 갈등이 더 심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비자 신청과 발급이 열흘째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수속이 중단된 건 처음인데요. 언제 복구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지난 8일부터 미국 비자 발급 주체인 연방 국무부의 비자 시스템에 기술적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90일 이상 미국에서 체류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모든 비민 비자의 발급이 열흘째 전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언제 해결될지 불투명해 당분간 비자 수속의 차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 시스템 문제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2, 3일간 비자 수속이 중단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10일 이상 지속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올여름 미국을 방문하려는 한국인 여행객과 어학 연수생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대사관 측은 이번 문제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에 해당한다며 연방 국무부에서 해결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정이 급한 사람에 한해서는 긴급 인터뷰 일정을 잡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공간 이전 공사비 미지급 문제로 인한 법정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 하청업체가 직접 뉴욕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이전 공사를 맡았던 건설 하청회사 가운데 한 곳인 미국계 인테리어 업체 프리시전 인테리어사가 뉴욕 총영사관과 원청 건설업체 스카이랜드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프리시전 인테리어사는 공사 대금 6만 1,960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뉴욕주 맨하탄 지법에 지난 3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다른 하청업체들이 스카이랜드사와 뉴욕 총영사관의 랜드로드인 한국무협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뉴욕 총영사관이 직접 피소된 것은 처음입니다. 프리시전 인테리어는 소장에서 계약대로 공사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뉴욕 총영사관과 스카이랜드사 등에게 미지급 공사 대금 정산분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총영사관은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대로 공사 대금을 원청업체인 스카이랜드사에 지불한 만큼 모든 책임은 스카이랜드사에 있다며 고소업체를 상대로 맞소송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가장 강한 주는 어디일까요? 조사 결과 애리조나와 알래스카의 처벌 수위가 가장 높았고 뉴욕은 30위, 뉴저지는 41위에 올라서 약한 편에 속했습니다. 개인 재정 관련 소셜 네트워크 분석기관인 월릿허브는 미국 내 50개 주를 대상으로 각 주정부의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강도 등을 조사해 종합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규제 지수가 가장 높은 주는 애리조나주였고 이어 알래스카와 커네티컷, 웨스트버지니아, 캔자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는 전국 50개 주 가운데 31위로 중간보다 약간 낮았고 뉴저지주는 41위, 펜실베니아주는 49위로 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음주운전자에게 매기는 벌금 기본액수는 알래스카주가 1차 적발 때 최소 $1,500, 2차 적발 때 최소 $3,000로 가장 높았고 음주운전 체포자의 의무 수감 기간은 애리조나주가 1차 적발 때 10일, 2차 적발 때 90일로 가장 길었습니다. 뉴욕의 경우 순위는 중간이지만 음주운전 기록 유지 기간이 10년에 면허 정지 기간 1개월 등의 강력한 규제 조항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의 경우는 음주운전에 걸려도 면허 정지나 차량 압류 없이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이 다소 느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일대 자동차 딜러 3곳이 크레딧 교정 등의 서비스를 고객 몰래 끼워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한인 사회에도 잘 알려진 곳인 만큼 상당수의 한인들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검찰은 퀸즈 우드사이드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파라곤 혼다, 파라곤 아큐라, 와이플레인스 혼다 등 딜러 3곳이 소비자 15,000명에게 총 1,350만 달러 이상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레딧 교정 전문업체 크레딧 볼게릿은 일부 자동차 딜러에 불법적으로 크레딧 교정과 신분 도용 방지 서비스 등을 팔았고 딜러들은 이 서비스를 더 높은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각 딜러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팔면서 돈을 미리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뉴욕주와 연방법은 크레딧 교정이나 향상 등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미리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세 딜러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러한 크레딧 교정 등의 서비스를 소비자 몰래 끼워 팔기 했고 이로 인해 일부 고객은 기본차 가격에 $2,000 이상을 추가로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딜러에는 환불 외에도 벌금 32만 5천 달러가 부과됐습니다. 뉴욕시 버스 운전사 노조가 운전자의 현실은 외면한 채 처벌 위주로만 행해지는 비전제로 프로그램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모든 규정을 지켜가며 운행하는 이번 준법 운행 시위로 일부 버스 노선의 운행이 35분가량 지연됐습니다. 시교통노조는 시정부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시 중인 비전제로 프로그램이 버스 운전자들의 현실은 반영하지 않은 채 처벌 위주로만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난 16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맨해튼 북부 이누드 지역과 브롱스에서 준법 운행 시위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6명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소속 버스 운전자들은 보행자 사고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시교통노조는 시의회 교통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등 해당 지역 시의원에 대한 압력 행사를 목적으로 이번 시위를 추진했습니다. 이 시위로 해당 지역을 지나는 7개 버스 노선의 운행이 최장 35분가량 지연됐습니다. 노조원들은 승객의 승하차가 모두 완료되는 순간까지 버스를 정차시키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운행을 하지 않는 등 규정을 모두 지키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교통노조는 이러한 방식의 준법 운행 시위를 앞으로도 계속 산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버택시는 앱을 통해 미리 예약한 손님만 태울 수 있습니다. 예약하지 않은 손님을 길에서 태우는 건 불법인데요. 이런 불법 행위로 한 달 반 새 무려 500대가량의 우버택시 차량이 압류됐습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국은 지난 4월 2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불법으로 승객을 태운 우버 차량 496대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버 운전자는 우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리 예약한 승객만 태울 수 있고 예약하지 않은 승객을 길에서 태우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번에 압류된 우버 차량의 대다수는 JFK 국제공항에서 승객을 태우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 안전위원회 관계자는 택시 리무진국이 이처럼 단기간에 많은 수의 우버 차량을 압류한 것은 그만큼 업체가 범법 행위에 부주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택시 운전사 연맹도 불법으로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반드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버 측 대변인은 불법으로 승객을 태우는 우버 운전자는 전체의 1% 미만으로 극소수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불법 택시로 적발되면 차량 압류 외에도 첫 적발 시 $750의 벌금이 부과되고 3년 내 두 번째 적발될 경우에는 $950, 같은 기간 내 세 번 이상 붙잡힐 경우 $1,1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문제,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는 보도가 여러 번 나갔는데요. 조만간 JFK와 라과디아 공항의 항공기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 관계자는 지난 15일 퀸즈보로 보드 미팅에 참석하고 곧 지역 공항을 대상으로 소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를 위해 앤드류 크로모 뉴욕 주지사의 지휘 아래 연방 항공청의 인가를 받아 임시 채용된 6명의 풀타임 직원은 두 공항 일대에서 소음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들은 공항 주변에 소음 노출 지도를 작성하고 가장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파악한 후 소음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대책과 장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항공기 소음 문제는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퀸즈 북동부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훼손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공해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라과디아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루트가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상공으로 바뀌면서 이 지역의 항공기 소음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여기에 헬리콥터 항로도 변경돼 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소음 조사는 2018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타운 노인 커뮤니티 센터가 LA시 노인국 그리고 시다사이나이 메디컬 센터와 협력해서 의료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2회째를 맞은 이 사업이 확대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오늘 한인타운 노인 커뮤니티 센터 2층 강당에서는 노인센터와 시다스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 그리고 LA 노인국이 함께 두 번째 한인타운 의료 봉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이뤄진 의료 봉사에는 모두 215명이 참가해 콜레스테롤과 당뇨, 혈압 검사와 함께 1대1 상담을 통한 전문적인 의료 상담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They make awareness on for prevention. That is really important for people to know their numbers, both in blood pressure, cholesterol, and blood glucose, because it determines how you are progressing. 시다스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의 제니 홍 외과 암 전문의는 커뮤니티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많은 한인들이 의료 봉사 활동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예방책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저는 뭐 더 메디컬 인포메이션 쪽으로 카운슬링 하죠. 이 blood pressure, cholesterol and diabetes 어떻게 프리벤션을 할 수 있나? 그리고 어떤 뉴트리션을 더 옵티마이즈 할 수 있나? 그리고 언제 의사를 가야 되나? 그런 게 중요한 같은 문제를 같이 의논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노인센터의 박형만 이사장은 세 기관이 협력해서 뜻깊은 의료봉사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러한 행사가 지속으로 한인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이제 이런 행사를 하니까 앞으로 이 행사가 뭐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애니얼리 뭐 두 번이나 이렇게 좀 하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깊이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지. LA 노인국의 헬렌 리 정보 담당자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한 것이 의미가 있다며 이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기관은 오늘 11월 4일에도 계절성 독감 예방접종과 혈압교육검사 프로그램을 포함한 의료봉사활동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TBK 뉴스 김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실업률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오렌지 카운티의 실업률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애나하임에서 열린 오렌지 카운티 취업 박람회에는 만여 명에 가까운 구직자들이 몰렸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오렌지 카운티 취업 박람회 현장. 만 명에 가까운 취업 준비생들이 몰렸고 250개 회사들이 채용 경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취업 준비생은 물론 이직을 원하는 구직자들도 많아 달라진 취업 트렌드를 보여줬습니다. You know, this is an opportunity for job seekers not just to find new employment, but enjoy the flexibility of perhaps changing careers. 올해 처음 박람회에 참가한 회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전기세 절감을 위해 솔라 패널을 설치해주는 태양열 전기회사. 대학 학비 인상으로 학비 부담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위해 전공 선택은 물론 장학금 정보도 제공하는 업체 역시 이번 박람회는 처음입니다. 또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한 현대자동차는 구직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We're always needing Korean speakers to either work at different dealerships. Sometimes we need a Korean service advisor. 정부가 올해 발표한 오렌지 카운티 지역 실업률은 6.3%. 캘리포니아 실업률 역시 지난 3월 6.9%로 떨어지면서 7년 만에 처음으로 6%대에 진입했습니다. 또 올 하반기엔 6% 초반대를 맴돌다 내년엔 5%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가주 지역 경기가 느린 속도지만 차츰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커피 콩을 먹인 사양 고양이의 배설물로 만든 커피, 일명 코피 루악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로 유명하죠. 그런데 태국에서는 코끼리의 배설물로 만든 커피도 나왔습니다. 역시 비싼 가격이지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태국 북부의 숲속 마을에서 한가로이 물놀이를 즐기는 코끼리들. 다른 쪽에선 코끼리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바나나와 밥이 주식인데 특이하게도 검은 콩을 잔뜩 섞어줍니다. 이 검은 콩이 바로 커피 빈입니다. 커피 콩밥을 먹은 코끼리들은 17시간 정도 지난 뒤 미처 소화되지 않은 커피 콩을 배설합니다. They're digesting and fermenting the coffee, much like grapes in a vat to make wine. 사람들은 배설물에 섞인 커피 콩을 골라내 깨끗하게 씻은 뒤 햇볕에 펴서 골고루 말려줍니다. 이렇게 정성껏 마련된 원두로 블랙 아이보리 커피로 불리는 코끼리 배설물 커피가 만들어집니다. 맛은 어떨까요? Good taste, yeah. Caramel, chocolate like this. And for me, it's important. It's not bitter. 소화 과정에서 코끼리의 위산이 커피 콩의 쓴 맛을 없애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커피 한 잔 값은 15,000원 정도로 비싼 편이지만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I loved it. It was something different. There's definitely something wild about it that I can't put a name on. 특히 커피를 생산하는 코끼리들은 관광객 투어와 같은 고된 노역에서 해방돼 블랙 아이보리 커피가 코끼리 보호에도 일조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정상적으로 배변 활동만 하면 코끼리 주인들의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What he does is he provides income for the mahouts and for the wives, the people who actually produce the coffee, feed the elephants and then pick the beans. 최근에는 베트남 등 동남아 다른 지역에서도 코끼리 배설물 커피가 개발되고 있는데 조만간 유럽에도 수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크레스킬에서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13세 한인 남학생이 트랙터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8시 20분쯤 그랜트 에비뉴 동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크레스킬 중학교 7학년 이모군이 트레일러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은 학교에서 불과 5분 거리로 사고 당시 이군은 헬멧도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루클린 한인 운영 세탁소에서 대낮 권총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16일 오후 1시 56분쯤 81경찰서 관할인 스타이븐센트 에비뉴의 세탁소에 권총을 든 흑인 3명이 들어와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카운터 뒤 금고에서 $150를 훔쳐 도주했고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에 있는 14가구 아파트 건물의 소유주 대니얼 멜라메드가 렌트 안정법 적용 세입자를 상대로 한 불법 퇴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멜라메드는 지난해 2월 아파트 건물 개보수를 명목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겨울철 난방을 제공하지 않고 기준치를 넘는 낯선군 등을 노출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입자 괴롭힘 방지 태스크포스가 출범한 후 첫 번째 체포사례입니다. 오는 21일 플러싱에서 무료 여름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21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퀸즈 크로싱몰 야외 공간에서 열리는 Make Music New York 2015에는 다양한 민족 뮤지션들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특히 한국 힙합 가수인 드렁큰 타이거가 속한 그룹 무브먼트 출신의 한인 래퍼 EXP도 공연에 참여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밤 늦게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